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지금 황금 연휴 잘들 보내고 계시죠? 자그마치 일주일 가까이 휴무죠. 그러나 역시 지게차는 휴무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놀면 휴무예요. 지금 어디를 이렇게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냐면요, 저희 사무실에서 약 한 1km 정도 되는 곳이니까 가까운 곳이죠. 나무를 상차해 주러 가고 있습니다. 역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지난 영상이 한 달 이상 된 것 같아요. 제 왼쪽에 화물차가 하나 서 있죠. 저 화물차에다가 옥재를 상차를 해줄 겁니다. 자, 이제 길을 건너왔습니다. 이거 공터에서 나무를 실는데 공터가 흙으로 돼 있죠? 이런 땅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요 부분은 단단하지만 저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땅이 물러지죠? 하도 이번 봄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땅만 보면은 겁이 덜컥 납니다.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게차가 제자리에서 많이 돌리게 되면은 땅이 많이 파이게 돼 있거든요. 현재 저 물건들이 요거 두 개 빼고 나면은 좌측에 이렇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게차 90도로 회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위험한 거죠. 회전할 때 제일 잘 빠지는 거죠, 지게차는요. 넓게 돌아줘야 되는데 또 그럴만한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빠지는 거예요. 저 뒤쪽이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부분, 요 부분에서는 이제 이렇게 일직선으로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회전을 할 때 좀 위험하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날 빠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운이 좋은 건지 기술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빠질 수도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 자재 싣은 날 한 이틀 전에 비가 왔기 때문에 땅은 충분히 물러져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빠지진 않았습니다. 아주 아주 다행이죠. 그나저나 지금 이 황금 연휴인데 오늘이 지금 제가 이 동영상 편집한 게 2일날 이제 편집을 시작했는데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날 나와있는데 일이 하나도 없네요. 어차피 놀 땐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새벽에 4시에 나와서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데 일찍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휴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콕 방콕만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외로 굉장히 많이들 나가시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뭐 제로로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거의 이제 코로나가 잡힌 것 같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제 안심을 하는 단계고, 저녁 때 이제 운동을 하러 다녀요, 공원으로. 거기 이제 뺑뺑이 돌면서 산책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마스크 쓰신 분이 한 80, 90%는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마스크 안 쓰신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지금 막바지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갖고, 코로나를 완전 정복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놀러 가시더라도 마스크 꼭 쓰고 다니세요. 이제 마스크가 어느 정도 생활화된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불편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구하기도 많이 쉬워졌죠. 사실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어버이날을 맞이해갖고 저 아랫지방으로 민박집을 2박을 잡아놨어요. 한 3박 4일 다녀올 예정인데 일단은 그곳에 2박을 잡아놨는데 그 영상도 뭐 괜찮은 영상이 나오면은 뭐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겠죠? 오랜만에 이제 힐링 취하러 내려가려고 합니다. 가족 전부 다. 근데 이제 그런데 가더라도 제 눈에는 지게차만 보이겠죠? 고속도로 같은데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직업병인 것 같아요. 운전하고 가면서도 물건 싣고 가는 화물차만 보면은 지게차로 뜰 생각만 해요. 저거는 어떻게 떠야 되겠다든지 뭐 두 번만 뜨면 끝나겠다든지 그런 생각만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이게 직업병이 확실하죠.
그리고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이제 고양시 쪽으로 들어오는 차 보면은 저기 어디로 가는 물건인가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해지고 물건실을 하물차만 보면은 눈이 돌아갑니다 저는. 제가 프로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프로인 것 같아요. 저 짐은 나의 짐이다 이런 거. 하물차에 짐만 싣고 가면은 다내짐 같은 거. 직업병이 생겼다는 거는 그게 뭐 프로지요. 뭐 일을 잘해서 프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요. 저는 일에 대해서는 영원한 초보자라고 말씀드렸죠. 단지 직업병이 생겼고 물건만 보면 다 내가 하차하고 상차해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직업병이 확실하죠. 중독 같습니다, 중독. 물건 중독. 어떻게 실려있는 짐 보면은, 아, 저거 실렸는데 애 먹었겠다.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짐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네. 뭐 이런 것도 보이고. 하여튼 길 가면서 다니면은 지게차 안 타고 승용차 타고 다녀도 아니면 산책하러 걸어 다닐 때 봐도 하물차만 보면은 눈이 돌아갑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일이 이제는 지겨울 만도 한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한 군데서 일을 한 두세 시간 하면 지겨워지기 시작하는데 매일매일이 지겹진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좀 재밌다고나 하고 할까요? 긴장도 되고 항상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짐 하나하나 실을 때마다 긴장을 하고 해요. 항상 방심하는 순간에 사고가 나잖아요, 우리는. 항상 긴장을 하고 살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나사가 풀리면서 지루해지는 거죠.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자, 이제 짐도 뭐 어느 정도 이런 짐은 쉽죠, 실기가. 요거 이제 요거 회전할 때만 조심해주면은 뭐 지게차는 빠지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회전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지금 땅이 보면은 지게차 밟은 땅들이 많이 타이어 자국이 나 있죠. 그런 곳에서는 회전을 막, 근데 진짜 단단한 아스팔트에서 하듯이 회전하다 보면은 지게차가 그 땅을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뭐 두더지도 아니고 땅을 잘 파고 들어갑니다, 지게차는요. 워낙 무게가 있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그 초등학교에 걸음을 내려주러 갔는데, 걸음을 갖고 들어가는 땅이 되게 미심쩍더라고요. 그리고 빠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일단 보도블록이 조금 있었는데, 그걸 밟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밟는 순간 제가 이 지게차가 넘어가면은, 이게 분명히 보도블록이 가라앉을 것이다. 그랬더니, 설마 가라앉겠습니까? 해서 해보라 그랬는데, 한번딱 넘어갔는데 경계석이 밑으로 파묻히더라고요. 그러고 두 번째 갖고 들어 나오다가 빠져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앞바퀴가 반 정도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몇번더 헛바퀴 돌리면은 점점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 상태에서 멈추고 삽을 이용해서 최대한 옆에 붙어있는 흙을 좀 치운 다음에 그 걸음 싣고 온 화물차에다 걸어갖고 빼니까 간신히 나오긴 나왔습니다. 지게차가 진짜 무겁긴 무겁죠? 그냥 일반 자동차가 들어가는 땅이라 그래서 지게차는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알면서도 빠져요. 그럼 어떡합니까? 일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올 봄에는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 아, 진짜 차 빠지면은 엄청난 그 스트레스예요. 뭐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만도 한데 그래도 빠지면 아주 정말 싫습니다. 이제 상차는 다 끝났고 원래 있던 곳에 이제 원위치만 해주면은 오늘 작업 끝이죠. 오늘 작업이 아니고 이번 작업은 끝이죠. 이렇게 집 가까운 데서 일을 하면은 아니 집이 아니고 사무실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면은 상당히 마음도 편해요. 지게차는 보통 10분 이상 주행하게 되면은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자, 이제 요거
만 갖다 놓으면 끝인가요? 하여튼 이 황금 연휴라 그러죠. 이번 연휴를 정말 이번 연휴 뜻 있고 이런 연휴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가족들과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정말 남은 연휴까지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연휴라도 이제 아침에는 잠깐 나왔다 갈것 같아요. 그때 뭐 일이라도 한탕 있으면은 그날 밥값도 버는 거고, 일이 없으면은 또 와서 이렇게 동영상 편집도 하다 가고, 아니면 이제 여기서 유튜브나 감상하다 가고, 뭐 이러면 되죠. 뭐, 그런 못다한 일도 밀렸던 일도 좀 하고, 거기다 일찍 집에 들어가서 또집 청소도 좀 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뭐, 황금 연휴라 그래도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여행은 이제 다음 주에 있으니까 그날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요거 이제 여기서 나갈 때좀 위험한 거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도로가 일반 이제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차들이 굉장히 빨리 달리는 곳이에요. 그 중간에 신호 가속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여기 나갈 때 1차선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